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굉장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무슨 소식인지는 화면을 넘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2017년 2월 14일에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아니죠.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버워치의 공정한 플레이 환경과 배틀넷 계정 정책 관련 안내에 관해서 올라왔습니다. 플레이나이스 플레이페어는 블리자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항상 공정한 게임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플레이어 여러분의 온전한 게임 경험을 저해하는 핵, 부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이번 개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는 그런 공지사항입니다. 기술적인 해결책 그리고 감시체계 그리고 개정 제재 게임에 해악을 끼치는 새로운 방식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영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단팀을 구성해 새롭게 등장하는 핵과 치트 프로그램들을 조사 분석하며 이를 탐지하고 뭐 하여튼 핵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네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 프로그램의 개발자 및 유포자에 대한 대응. 부정 프로그램 개발자 및 유포자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외적인 환경에 대응하는 방안들 역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네요. 단기적으로 부정행위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접속 경로 중 하나인 소위 VPN 서비스로 불리우는 비정상적인 PC방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을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죠. 그 PC방 IP를 집에서 할 수 있게 PC방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게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핵 판매자들이나 이런 유저들이 작업장을 돌리면서 거기서 PC방 IP를 이용해서 북미 계정을 구매하지 않고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도 지금 이제 제재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배틀넷 계정 정책. 아 이게 오늘의 핵심이죠. 오버워치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은 해외 지역에 등록된 배틀넷 계정들이 PC방을 통해 게임에 접속하는 것에 대한 커뮤니티 여러분의 우려 역시 주의 깊게 듣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2017년 2월 17일 한국 시간 오늘이 14일이니까 언제죠? 17일이면 금요일부터 배틀넷 계정 정책 조정이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배틀넷 계정 등록 지역에 유효한 게임 라이선스를 보유한 플레이어들만이 오버워치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계정이 있죠. 특히 지금 북미 계정 문제시되는 북미 계정들의 그런 다른 나라 계정들에 대해서 오버워치를 구매 안 하면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일단 이렇게 바뀌면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핵 유저들이 북미 계정을 이용해서 계정을 무한정 생산했죠. 그러니까 국내 계정은 자기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본인 인증을 통해서 1인 1계정을 이용을 하는데 북미 계정 같은 경우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바로 계정을 하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정을 무한대로 만들어서 정지를 먹을 때마다 계속 PC방 IP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구매를 안 하면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핵 유저들도 정지 먹을 때마다 계정을 하나씩 사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핵 유저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뭐 하루 이틀마다 정지를 먹는데 45,000원을 주고 계속 오버워치를 사서 하는 그런 핵쟁이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북해. 북해 같은 경우도 저 같은 집 유저 같은 경우는 북해도 오버워치 계정을 다 사서 쓰는데 그거 말고 PC방에서 쓰는 부계정 유저들 있죠. 그냥 무한정 PC방에서 이용을 하면서 북미 계정을 이용해서 계속 생산해서 쓰는 부계정 유저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계정에 대한 임시 방편적인 정책이라고 알죠. 이것도 이게 12월 1월 저희가 핵쟁이들한테 고통을 많이 받았던 그때 그 시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 유튜브에 영상 올렸던 때가 있잖아요. 이 1월
이때도 솔직히 핵이 엄청나게 많던 때긴 한데 이보다 더 전부터 훨씬 더 많았습니다. 12월 달에도 많았고 11월 달에도 충분히 많았었고 그 이전부터도 북미 계정에 대해서 PC방 무료 혜택을 그것만 막아도 핵 유저들이 많이 줄어들 게 뻔하기 때문에 그것 좀 빨리 조치해달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2월 17일부터 적용이 돼서 이제 북미 계정은 더 이상 무료로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려면 오버워치를 사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예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 사시면 할 수 있으니까 뭐 계정 자체가 아예 블록당한 건 아니에요. 핵 유저가 아닌데 북미 계정으로 그냥 PC방에서 이용하는 정상적인 유저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기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굳이 북미 계정으로 만들어 쓰는 PC방 유저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유저들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취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게 핵 유저인지 아니면 잘하는 유저인지 더 이상 그런 생각 안 하고 플레이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제가 시즌1 때는 킬캠을 안 켜고 오버워치를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핵 유저가 별로 없던 시절이었고 제가 브리핑을 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죽었을 때 저희 팀의 위치를 보면서 저희 팀 뭐 양옆으로 아니면 뭐 뒤에서 오는 그 적들 같은 걸 브리핑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죽은 킬캠은 아예 안 봤었습니다. 아예 그 옵션을 꺼놓고 안 봤었는데 시즌1 말 때부터 지금까지 킬캠 옵션을 켜놓고 있어요. 얘가 핵 유저인지 아닌지 보려고. 이제는 끄고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 킬캠을 켜놓으면 좋은 점 뭐 군게이지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저는 그런 거 얻는 것보다는 좀 끄고 그냥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끄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진짜 기쁩니다. 끝으로 오버워치를 플레이하시는 여러분, 핵에 대해서는 이제 극소수의 핵 유저들만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유저들도 이제 블리자드가 꾸준히 핵 유저들을 잡고 있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이제 핵 유저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핵 유저들을 만나는 걱정은 안 하고 플레이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